적어도 5일선 위로는 올라서 안착을 해야 어느 정도 주가의 바닥이 잡히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홈센터 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지수가 양대 지수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소폭의 상승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아시다시피 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어떤 최근에 주가의 급등세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따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흐름들이 현재로서는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히 투자 경고가 걸리고 나서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면은 저 투자 경고가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투자 경고가 9월 10일 날 걸렸고, 그리고 나서 그 계산되는 날로부터 지금 10일째 정도가 되고 있죠. 추석 연휴가 좀 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9월 28일, 즉 오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9월 28일이죠. 그래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해제 요건에 맞는지 판단을 할 겁니다.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내일 이제 투자 경고는 해제가 되겠죠. 뭐 투자 주의로 내려간 다음에 뭐 이제 일반 된다거나 어찌됐든 투자 경고는 풀리겠죠. 투자 경고가 되게 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용이 불가능해지고 미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뭐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을 좀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의 유동성을 차단함으로써 과열된 주가를 좀 시키는 효과가 있죠. 근데 이게 다시 투자 경고가 풀리게 되면 이제 미수나 또는 신용이 또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빚내서 투자해서 또 들어오는 어떤 이제 투자자들의 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중요한 건 이제 투자 경고가 좀 풀리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바닥을 잡지 않을까, 이 하락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요즘은요, 홍준표 의원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사실상 주가가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급등, 거래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려서 움직임을 가져간 종목이 결코 이 흐름들 그냥 이대로 내려 꽂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중간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한번 정도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시기는 반드시 좀 찾아온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뭐 반응도 없고 계속해서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내일 되면 투자 경고 해제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기술적인 저점이 좀 잡혀가고, 그럼 또 자연스럽게 또 반등의 시기가 또 찾아오는 거죠. 이 테마라고 하는 종목은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 당연히 관심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또 그러다가 관심이 떨어지면 주가가 또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또 밑에서 바닥을 잘 만들고 있으면 또 관심을 받을 기회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지금 시장은 잘 보면 남북 경협주에 집중되어 있어요. 수급이 이쪽으로 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제 기존에 좀 잘 갔던 종목들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남북경협주라고 하면 맨날 갑니까? 얘네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이슈가 사그라들면 또 쉬어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또 관심 못 받았던 애들이 또 올라가는 이런 이제 순환매라고 하는 게 시장에 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어떤 홍준표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뭐 관련주들 뭐 많이 있죠.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대다수 최근 요 며칠 동안의 흐름들이 조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선제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좀 조정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MH 에탄올 이런 종목들도 좀 조정을 보였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MH 에탄올이나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지만은 결코 이 하락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분명히 어떤 이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반드시 한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어떤 이제 차트의 흐름이거든요. 오늘 경남스틸은 또 올라왔어요. 경남스틸은 또 올라가고, 이 테마 내에서도 어떤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종목별로 돌고 있는 상황인데, 뭐 케바케겠지만 종목별로 보면 차트의 흐름도 다 제각기예요.
제각기인데, 저는 여기서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5일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 뭐, MH 에탄올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홍준표 관련주였는데, 최소한 주가가 5일선 밑에서는 희망이 없다. 적어도 5일선 위로는 올라서 안착을 해야 어느 정도 주가의 바닥이 잡히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최근에 뭐 DSR이나 이런 종목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5일선 밑에선 희망이 없고, 5일선 위로 올라서 안착을 해야 어느 정도 단기적인 어떤 저점의 기준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여기서든 아니면은 여기서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제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서 안착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하락이 일단락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하락에 대한 또 반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발판도 마련이 되고, 그렇게 또갈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홍준표 관련 이슈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점은 넘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전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홍준표 관련 어떤 이제 부분보다는 좀 기존에 없던 어떤 이슈라든지, 왜냐면 홈센터 홀딩스가 건축, 자재, 도소매, 그 다음에 골재 채취업, 레미콘 제조 사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SOC 사업하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재료의 확장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부각되진 않지만, 차후에 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 전고점을 좀 넘어서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것이고, 어떤 홍준표 관련주로서는 전고점을 넘어서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급등이 있었고 급락이 있고, 급락 이후에 분명히 반등에 대한 어떠한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요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 되면 투자 경고 풀리니까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이제 갭이 있었거든요. 요때 어느 정도 갭이 있었는데, 이 갭을 메우는 자리가 얼마냐면, 이날 상한가 급등 나왔었던 1845원이죠. 여기거든요. 1845원, 1845원. 아이고. 1845원이죠. 18,450원이라고 기록을 해버렸네요. 1845. 딱 해보면,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이때 발생했던 어떤 갭, 메웠어요. 갭을 완전하게 메워버렸거든요. 공간을 완전하게 메워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도 좀 풀리는 시점이고, 갭도 메웠고, 한 만큼 한 1850원대를 전후로 해서 주가의 어떠한 하락이 좀 진정되는지를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고, 바닥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보고, 우리가 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반등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면 5일선 위로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방 경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확인되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좀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1850원대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멈춰주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주가의 하락에서 어떤 거래량이 크게 유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급의 이탈은 없다. 가격은 좀 빠져도 수급의 이탈이 없다는 점에서 반등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는 좀 스마트한 어떤 이제 매매 전략 속에서 본다면 한 2300원대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이거나 현금을 확보를 한다거나, 2300 30원대가 되겠네요. 이전에 좀 물려 계셨던 분들은 좀 현금을 확보하는 계기로 좀 삼자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어떠한 매수의 포인트를 좀 본다면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적어도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서 안착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좀더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좀잘 된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리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45원, 즉 1850원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번 주에 바닥을 하방 경직을 잘 만들어가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써 쭉 적어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써 이렇게 장중 실시간 리딩을 이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테마주 검색기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같이 스마트폰 버전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윈도우 PC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당일 강세 테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